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아들들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곳은 일찍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산 매장지가 있는 곳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땅이기도 하죠. 장례식은 대단히 성대했습니다. 야곱의 몸은 전문 의원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향으로 몸을 처리하게 해서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운구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그로부터 70일 동안 애굽에서는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곡하는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본장 7절에 보면 야곱의 장례식이 얼마나 성대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어린아이들과 양떼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성대한 이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모든 일이 일상으로 되돌아왔을 때 야곱의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형들은 그동안 요셉이 자기들을 선대한 것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아버지 얼굴을 보아서 그랬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았어요. 이제 아버지가 떠난 지금은 요셉이 얼마든지 자기 생각대로 형들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형제들은 매우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동생이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자기들을 해치지는 아니하려는지 그래서 의논을 하고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이제 형들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형제들에게 그 동생에게 형제들은 간청을 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어린 시절 야곱이 철없었을 때 그가 무심코 꾼 꿈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히 놀랍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기의 진심을 형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의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권력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비열하게 어린 동생인 자기에게 엎드려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인간에 대한 회의를 또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옛날 형들이 저지른 자기에 대한 잘못이 아직까지도 형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대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구속시키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주 그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선과 악을 평가해서 악인을 멸하고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권한은 동생인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자기가 총리요 또 권력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리에는 오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종종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독재자들이 그러했잖아요. 그들은 권력을 잡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자기들을 격상시켜서 마치 신인 양 옛날에 헤롯도 그랬고 또 근자의 근대사회에서 이 독재국가의 지도자들 소위 딕테이터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종횡무진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남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대신 앉힐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요셉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아우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11번째 아우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제 간의 도리를 무시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이것을 무시했다면 일찍이 형들을 감옥에 벌써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리고 힘없던 시절에 자기를 멸시하고 죽이려 했던 형들이었지만 그들을 악행대로 다스리지를 않았습니다. 형들을 선대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내려왔을 때 그는 풍족하게 양식을 그 가지고 온 재산 그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식을 제공을 했고 또 가지고 온 돈도 되돌려 보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은 형님들을 정중히 초청을 해서 애굽 땅에 좋은 땅을 할애해 주면서 그 땅에 정착하도록 도와준 이도 요셉이었습니다. 이 일은 물론 아버지 생존 때 베풀었던 일이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요셉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형제지간의 우정어린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게 된 비결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하는 요 신앙의 고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감히 상상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자리에 그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그의 자리를 지켰다면 뱀이 와서 유혹을 하고 과일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종종 우리는 어렵게 살던 사람, 가난했던 사람이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고 사람됨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성공해서도 그 겸손함을 잊지 아니하고 은혜 받았던 베풀었던 자들을 잊지 않고 덜 고맙게 여긴다면 그의 인격은 매우 훌륭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귀한 성품을 그대로 유지한 자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여기 아담과 하와가 만일에 그들이 아무리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환경에 살았다 하더라도 뱀이 와서 유혹을 하고 하나님처럼 되지 않겠냐고 했더라도 그것을 아주 완전하게 분명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기가 설기를 했잖아요. 그 결과로 천추에 씻지 못할 그런 죄를 짓게 되고 그 자자손손 후손들 모든 인류가 죄의 멍에를 벗어날 길이 없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 요셉도 그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은 다 감옥에 갔든 아니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존재했겠습니까? 다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기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뿐 아니라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련의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과정으로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정말 그 관점이 너무 다르잖아요. 형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동생은 그것을 선한 쪽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악행도 요셉의 눈에는 선하게 보일 수가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동생의 자리를 끝까지 그대로 간직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고 형들의 권위를 빼앗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제 간에 지킬 자리가 있고 우리 모두는 각각 지켜야 할 자기의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 안에 수많은 물체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피조물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주는 질서 있게 운행하잖아요. 가령 태양의 자리가 있습니다. 달의 자리가 있고 지구의 자리가 있는데 만일에 지구가 아 나는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좀 더 따뜻하게 태양 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이 자리에서 한 100km나 1000km나 10000km를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간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주의 질서는, 지구의 질서는 기후의 변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황량한 땅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만큼 제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생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무생물도 그러하고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제자리를 지키고 싶지 않다면, 땅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오늘 인간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하게 되고 사회가 불안하게 되고 교회가 어지럽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니까 이 요셉의 고백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복수를 두려워하고 있던 형제들에게 요셉은 안심을 시키잖아요. 형님들이여, 저는 어디까지나 11번째 동생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 자리를 박차고 형님들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안심을 시킵니다. 저는 동생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형제 간의 사랑의 우정이 아닙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명이 얼마나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 크고 중요하고 복잡한 계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하죠. 아, 성경을 많이 알면, 율법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알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정통하고 율법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툼이 사랑의 결여에서 나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할 때 그들의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할 때 그것은 위대한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만일 형제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님들을 보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원한 불만이 폭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체포를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기사가 기록된 창세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요셉의 입에서 형들이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기록을 한 귀절도 한 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가 된 후는 물론이지만 그가 가장 어려웠던 종의 시절이나 감옥에서의 시절에도 원망이나 불평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죄수들이 감옥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더 큰 악을 행하는 그런 모순의 연속은 사랑의 결여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 곁을 지킬 때도 물론이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결코 그들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그리고 유다가 주님을 팔겠다고 나가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운 때이고 제자들이 주님을 막 떠나려는 그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제자들을 사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제자들의 마음이 한결같지 못하고 주님을 두고 물러가고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은 끝까지 갔습니다. 이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형제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형제들을 돌본 사랑에서 우리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이 고백은 간곡한 위로를 형제들에게 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는 말했죠. 형님들이 안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찌 하나님처럼 형님들을 제가 판단하겠습니까? 형님들을 제가 어떻게 복수하겠습니까? 저는 형님들의 어린 동생일 뿐입니다. 요 한마디 속에서 얼마나 형님들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잖아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도 그리고 자녀들도 조카들도 제가 기르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대답이잖아요. 이 고백 속에 담긴 형제간의 깊은 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위로는 말만의 위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위로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위로는 물론 약간의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곧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도 하고
환경이 바뀌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위로는 하나님 이름을 두고 하는 위로였기 때문에 과연 그가 형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는 끝까지 형들과 가족들을 끝까지 서포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그가 살아 생전에 살아있을 동안 형제들 끝까지 보살펴주고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아니 요셉은 또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형제들을 권고하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 이르게 하시리이다. 이 야곱의 요셉의 고백을 보면 요셉은 지금 애굽에 살고 있고 애굽의 총리지만 여기에 조금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 몸은 내 해골은 꼭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가 몸담고 있던 애굽은 영구히 그 후손들이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처럼 요셉도 유언을 남기면서 자기의 몸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이 요셉의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비록 권력을 잡고 있고 잘 살고 있지만 애굽이 자기가 살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자세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성공도 할 수가 있고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크게 우리가 출세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우리의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 곳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애굽은 잠시 머물 곳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먼 훗날 요셉의 후손들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경황이 없던 중에서도 모세가 챙긴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성경에 보면 모세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모아 나올 때 그렇게 급해서 누룩도 제대로 뜨지 아니한 그 떡을 가지고 나온 그런 경망 아주 황급한 그런 때도 모세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은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하였음이었더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를 보면 요셉 믿음이 대단하고 그 다음 400년 후에 모세의 믿음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 400년 전에 요셉이 한 그 유언을 가슴에 딱 세우고 있던 모세, 물론 그가 직접 들은 유언은 아니었지만 이제 자기들의 조상을 통해 들어왔잖아요. 요셉 무덤이 이곳인데 이곳을 나갈 때는 저 유골을 가지고 가야 된다. 모세가 그 생각을 다 품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다른 것보다도 요셉의 유골을 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의 영구한 도성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갈 곳은 하늘나라, 하늘의 상급, 하늘의 기쁨 우리는 간직하고 살다가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살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하나님 백성도 이렇게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요셉이 그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유언할 때 단단히 맹세했다. 요셉이 두 번 세 번 형제들에게 맹세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요셉의 믿음대로 오랜 후에 그의 몸을 가나안 땅에 묻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애굽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셉의 장례식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이 고백은, 이 요셉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내 자리를 잘 지켜나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떠나지 맙시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위치를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각각의 직분자들은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면 질서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상이 남다른 뜨거운 교회가 되어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10월달은 의미 깊은 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바쁜 행사도 있었지만 한 구역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때 각 구역들 돌아가면서 내 구역처럼 주말마다 주일마다 도와준 것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주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내가 강하다고 약한 자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교회, 도와주는 형제, 바로 이것이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없는 자를 없다고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상부상조라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있는 자들은 집에서 양식도 가지고 음식도 가지고 오고 심지어는 집과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골고루 나누어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동생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내 가정에서 내 자리를 지킬지, 자녀는 자녀로서, 형은 형으로서, 동생은 동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내신 11번째 동생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에 묻히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헌금 순서입니다. 특별 찬양을 들으시면서 헌금 하시겠습니다.